아이고 여러분, 아이고 어떡해. 저희가 아까 그 주간 라이브를 한 시간에 예약이 돼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일기를 쓰다가 이게 꺼져버렸네. 깜짝이야. 많이 놀라셨죠? 네, 방 제목은 자투리입니다. 저희가 이제 한 시간, 약한 시간가량 수다를 떨고 이렇게 옹기종기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마무리로 일기를 쓰던 찰나 제가 약 네 줄을 딱 적은 순간 깜짝같이 야 꺼져버렸네요. 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죄송해요 여러분. 오늘 유중한 라이브 3화의 마무리는 이곳에서 이 자투리 이곳에서 하도록 할게요. 제가 어디까지 썼냐면요. 오늘 라디오 스케줄이 두개 있었다. 러브 게임이 끝나고 시간이 많이 떠서 근처 카페에 가서 연습생 시절 이야기를 하느라 약 1시간 40분 정도를 보냈다. 아직 멤버들과란 얘기를 써야 되겠구나. 멤버들과 연습생 시절 이야기를 하느라 약 1시간 40분 정도를 보냈다. 그때를 생각해보니 참 귀엽고 대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예쁜 멤버들과 데뷔하게 돼서 참 감사하고 버디들과 하루하루 함께 하고 있다는 것도 정말 행복하다. 힝. 아이고. 지금 이제 1시 10분, 1시 6분인데 이렇게 안 주무시고 또 저랑 같이 오늘 밤을 또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또 무슨 내용을 좀더 써야 될것 같은데 오늘 일기가 너무 짧은디? 정말 행복했다. 정말 행복하다. 아, 맞아. 아까 제가 약속한 게 있었죠. 아까 우리 그 연습생 시절 이야기 막 많이 했잖아요. 그때 제가 사진을 몇 개를 보여드렸었는데 이게 화질상 잘안 보였던 게몇개 있어가지고 나중에 그런 거 제가 좀 재미난 것들 쫙 모아가지고 저의 팬카페 프롬에 올려드리기로 한 거, 그것도 적어 놓겠습니다. 제가 까먹지 않게. 연습생 시절 사진들 잘 정리해서 조만간 버디들이 잘볼수 있게 프롬에 올려드려야겠다. 오늘도 고마워요. 짠, 얘기 다 썼다. 네, 제가 쭉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라디오 스케줄이 두개 있었다. 러브 게임이 끝나고 시간이 많이 떠서 근처 카페에서 멤버들과 연습생 시절 이야기를 하느라 약 1시간 40분 정도를 보냈다. 그때를 생각해보니 참 귀엽고 대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예쁜 멤버들과 데뷔하게 돼서 참 감사하고 버디들과 하루하루 함께하고 있다는 것도 정말 행복하다. 아참, 연습생 시절 사진들 잘 정리해서 조만간 버디들이 잘볼수 있게 프롬에 올려드려야겠다. 오늘도 고마워요, 우리 버디. 아, 여러분 진짜 너무 고마워요. 제가 항상 이렇게 할수 있는 말이 감사하다는 말밖에 없어서 죄송한데, 네, 저는 이렇게 월요일 밤에 이른 시간도 아니고 이렇게 하루가 넘어가는 이 타이밍에 우리 팬분들 피곤하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저랑 이렇게 함께 유주 심심하지 않게 같이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잠깐. 단발을 해볼 생각이 없냐고요? 글쎄요. 단발도
지금 우리 팀에서 단발 역할은 은하가 굉장히 충실하게 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 근데 이게 또 앞에가 짧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단발 같을려나? 아직은 사실 저는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언젠간 하게 된 날이 있긴 하겠죠? 이거 포니테일. 아, 포니테일 유주. 제가 원래 활동할 때 머리를 항상 풀고 했었어요. 그 유리구슬. 오늘부터 우리는 시간을 달려서 너구리구나. 거의 다 제가 머리를 풀고 이제 음악 방송할 때 묶은 적이 거의 한 번도 없었는데, 이번 활동 때는 아무래도 컨셉이 조금 이렇게 제복이고 이게 깔끔한 이런 의상을 좀 입다 보니까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또 예뻐해 주셔가지고 제가 좀 이번엔 머리를 많이 묶었습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다시피 그 토요일 날은 제가 그 병정 옷을 입고 이렇게 양갈래도 했고요. 조만간 더 다양한 스타일을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버디분들한테. 에휴. 아, 졸려요? 이승현님? 아우, 주무셔도 괜찮은데? 아이고, 진짜 1시 10분이네, 벌써. 아, 근데 여러분, 어떡해요. 제가 지금 잠이 안 와가지고. 제가 심심해서 지금. 아유, 끄기가 너무 아까워. 아, 신비가 했던 따옴머리. 그또 저희 멤버들 내에서는 그 신비의 그 따옴머리를 샤윙머리라고 하거든요. 또 우리 신비가 한때 요정이었잖아요. 그 메뚜기 요정. 그때 했던 또그 연두 색깔 브릿지 그 따옴머리. 그거 가끔 신비가 하는데 이 머리는 신비가 가장 잘 어울려요. 아, 맞아. 오늘 노래를 또 추천을 해드려야 하는데. 오늘은 제가 연습생 그 뭐냐 아까 초반에 비 오는 날에 대한 그 이야기 제 어릴 적 그거랑 또 연습생 시절 이야기를 했는데 아 제가 생각해놓은 게 있기는 해요. 아까 얘기 못 드렸는데 그비 오는 날 그거 얘기할 때는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었던 노래가 디아 선배님의 하루 종일 비가 내렸어라는 곡인데 잠깐 틀어드릴게요. 이 노래 유명해서 다들 아실 텐데 제 노래방 애창곡 중에 하나였거든요. 이 노래 아주 명곡입니다. 비 오는 날 얘기하다가 알려드려야지 하고 이렇게 적어놨었는데 깜빡하고 이제야 말씀을 드리네요. 아이고 꼭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제가 초반에 틀었던 여자친구 봄비, 네, 봄비도 꼭 좋아요.
아, 그리고 또 저희가 지금 우리 팬분들이 아주 저희도 그렇고 팬분들도 그렇고 팬미팅을 굉장히 기대를 하고 계시죠? 아, 지금 팬미팅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팬분들이 너무 많은데 또 저희가 저희 멤버들끼리 최대한 이제 스포 같은 거는 안 된다. 저희끼리 약속을 해가지고 저희도 굉장히 이게 막 얘기를 해드릴 수 없어서 아쉽지만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좀만 기다려주세요. 아, 여기 지금 댓글로 노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네요. 가사를 읊조리고 계세요. 노네이님께서 이 시간 유주랑 함께하고 있어서 너무 좋다. 네. 저도 아까 고백 번 말씀드렸지만, 네, 저도 너무 좋습니다. 월요일에 끝자락이자 화요일에 첫 시작을 이렇게 멤버들과. 이따 저희 더쇼 녹화 가는데 또 이렇게 지금 우리 멤버들 응원에 힘입어서 저희가 또 녹화 열심히 재밌게 하고 올게요. 저도 언제나 고마워요. 아, 이제 진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 한 시간이 넘어가지고 마무리를 이제 해야 되는데. 아, 좋아요. 이제 슬슬 이제 댓글도 이제 다들 주무시러 가셔야 되니까. 제가 또 우리 버디분들 또 재워야 하니까. 이제 정말로 진짜로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오늘 주간 라이브를 3회를 이제 또 마칠 때가 됐는데 이렇게 전 사실 이거를 시작할 때막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봐주실 줄 몰랐거든요. 그냥 우리 버디분들, 그러니까 그 시간에 안 주무시는 버디분들이랑 소소하게 이제 방송에서 시간상 못했던 이야기들 같은 거좀 이렇게 나눠보자 이런 취지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우리 팬분들이 이 월요일을 또 기다려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이 방송을 보면서 저만 즐거운 게 아니라 같이 이렇게 즐겨주시니까 제가 이제 회를 거듭할수록 더 저도 더 즐거워지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게 뭔가 제가 혼자 하는 거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 같은 거 있으면은 틈틈이 알려주세요. 뭐 유주가 뭐 이런 거 했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것도 뭐 사연 같은 것도 알려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잘 이렇게 메모해놨다가 읽어드리기도 하고 네, 여러 가지 아이디어 있으면은 의견 있으면은 항상 내주세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저는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아, 1월 16일이 아니라 1시 16분 데뷔시다. 좋아요. 우리 딱 데뷔시에 깔끔하게 마무리를 합시다. 제가 마무리 곡으로 무언가를 틀어드릴게요. 마무리 곡으로다가 깔끔하게 이제 데뷔시에 그래요. 데뷔시니까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 여러분, 오늘 너무 고마워요. 여러분, 진짜 잘 자요.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우리 내일 봐요. 안녕.